안녕하세요. 봄이야생화. 이제 또 랜디 제라늄 이어드릴게요. 이 친구는 분해 이렇게 식재를 했는데, 앞에다가 무슨 꽃다지를 화분이 애초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 엣지 있게 그냥 앞에 꽃다지 심어서 이렇게 진열을 해주셨는데, 랜디 제라늄 친구, 참 색상이 화려하고 예쁜데, 이 친구도 이제 우리 보통 모든 야생화 친구들 하듯이 가지치기도 많이 해주시고, 잎 같은 거를 많이 따주셔도 이제 꽃대 위주로만 키워도 굉장히 좀 정갈하니 예쁘거든요. 이 친구도 정말 꽃이 하염없이 올라오는 친구입니다. 랜디 제라늄, 친구들 택배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을 확인해 볼까요? 예, 14,000원씩에 랜디 제라늄 택배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밑이 무성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밑에 아래 이게 전잎 같은 거를 전부 이렇게 다 솎아내 주시고, 꽃대에 달려 있는 부분 넣고서 이렇게 이파리 부분을 좀 많이 제거를 해 주셔도 정갈한 맛이 있어서 깔끔하게 꽃이 더 이제 독보적으로 좀 드러나죠. 그런 식으로 관리하셔서 키우셔도 아주 이제 화사하게 정말 봄 꽃답게 예쁘게 그렇게 볼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랜디 제라늄 14,000원에 택배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피어리스타라는 친구인데,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참고로 얼동이 안 되는 친구들, 베란다에서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보관하셔야 되는 그런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피어리스타 7,000원씩에. 여기 꽃도 마찬가지로 꽃대가 무성하게 올라옵니다. 관리 잘 하셔서 정말 화려하게 예쁘게 볼수 있는 피어리스타 친구들 7,000원에 택배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풍로초 친구들, 1년 내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봄꽃인지 가을꽃인지 관리만 잘하면 겨울에도 베란다에서 참 끝없이 꽃을 보여주는 친구, 풍로초 친구들 4,000원에 택배 보내드립니다. 언제든지 주문하셔요. 택배 풍로초 친구들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4,000원입니다. 풍로초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친구는 벨라로즈라는 앵초 친구. 이 친구는 센세이션이라는 친구입니다. 꽃이 화려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분해 이제 벌써 심어서 이렇게 활착이 돼가지고 있는데요. 포트에 5,000원씩에 앵초 친구들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센세이션 친구 색상이 화려하기가, 한꽃한 곳에서 이렇게 많은 그 색상이 구성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벨라로즈라는 친구. 좀더 이제 수수한 맛이 있는 반면에 이 친구는 아주 화려한 맛이 있습니다. 두 친구들 다 택배 5,000원에 포트에 있는 친구들 택배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주문 많이 주세요. 다음은 바이올렛 친구들입니다. 색상이 보라에, 빨강에, 핑크에 종류가, 이 친구는 지금 딱 보기에는 빨간색 같긴 한데, 꽃대가 다글다글 정말. 일단은 바이올렛 친구들은 꽃잎이 너무너무 싱싱해 보이고 생동감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얼동 이런 건안 되고, 당연히 베란다에서 최소한 5도 이상은 되어야 겨울에 유지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분갈이 하셔서 잎에 잎들 많이 정리해서 꽃대 위주로 모든 걸,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꽃대 위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키우셔도 굉장히 싱그럽고 예쁜 친구들입니다. 바이올렛 친구들 4,000원씩에 택배 보내드릴게요. 아무래도 이 상태에서 바로 키우셔도 되는데, 이제 농장 흙이 한여름에는 특히 온도 조절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다 털어내고 야생화 흙에다 심어서 이제 통풍도 잘 되고 물도 쏙쏙 잘 빠지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 바이올렛 친구들 소개해드린 그 영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친구들처럼 가져다가 예쁘게 정리하셔서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올렛 친구들 색상별로 4,000원씩에 택배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쁜 친구들 빨리빨리 데려가세요. 다음은 치오노독스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알뿌리 화초인 것 같아요. 보니까 밑에
구근이 그 양파처럼 아까 말씀드린 양파 그 친구처럼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는 친구입니다. 봄에 가장 먼저 이렇게 좀 봄 소식을 알린다고 땅에 이제 심었을 때 가장 먼저 새싹이 올라오면서 꽃대 먼저 올라오고 치오노톡스 친구들 4,000원씩에 택배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쁜 친구들. 치오노톡스 4,000원입니다. 전화 주세요. 다음에 할미꽃도 있습니다. 할미꽃은 5,000원씩에 동강 할미꽃. 이름이 빠름. 사장님이 빠름이라는데 저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동강 할미꽃 이름이 빠름이랍니다. 이 친구들은 5,000원씩에 택배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문 주세요. 동강 할미꽃입니다. 비올라. 비가 올려나 비올라? 오늘 날씨가 비가 올려나 비올라. 근데 마침 또 꽃 이름이 비올라입니다. 그 화단가에 아주 봄이면 그 맹활약을 하는 친구들. 안타깝게 이 친구들은 월동이 되지 않습니다. 비올라 친구들 3,000원씩에 좀 이런 단어는 좀 뭐하지만 쌈박하게 예쁘게 즐길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색상도 한 포트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분홍도 나오고 이거 한 포트거든요. 근데 앞쪽에는 이런 식성으로 나오고 여기는 또 혹시 뿌리가 두 종류가 심겨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풍성하고 예쁜 친구들 3,000원. 정말 그 꽃 한 송이 값도 안 되는데 이렇게 꽃 여러 송이 꽃을 그것도 계속해서 봄내 올려줄 친구들 비올라 친구들 택배 주문 주세요. 3,000원씩에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꽃 이제 또 예쁜 친구들이 이제 겨울에는 그 참 분갈이에 좀 잘못돼서 햇빛량 부족하고 하면 관리하기 쉬운데 쉽지가 않은데 이제는 정말 그 분갈이 해가면서 꽃들 예쁘게 보실 수 있는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예쁜 친구들 나오면 또 많이 전해드릴게요. 택배 주문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